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디지 딜레이네요. 콘스퀀트 누엑스에서 나온 미니 페달이에요. 짠. 오, 진짜 찐 주황. 찐 주황색의 타임 리피트 믹스 노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페달이고요. 타임 리피트 믹스. 이 정도면 완전 딱 스몰. 네, 스몰 사이즈의 노브가 되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9V 아답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되게 가볍네요. 170g. 오, 예. 콘스퀀트 시종일관 쭉 일정한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한번 딜레이의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춰주세요. 네, 그거 맞춰주시려고. 네. 또 올해도 역시 또 뭐 코로나로 시작해서 아, 네. 뭐 이제는 뭐 일상생활이 되게끔 해야죠. 네. 이제 방역도 그냥 일상처럼 네. 하고 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이걸 좀 단축시켜야지 어떡하겠어. 뭐 좋은 일만 생기겠죠. 생겨야죠. 예, 네. 생겨야 됩니다. 네. 새해 첫 네, 썬데이 기타. 네. 네. 와우. 그래도 초반에 이제 기어 타임즈 어제 했죠? 네, 그렇죠. 하고 이제 썬데이 기타 하면 또 두 번째로 보는 거니까 네, 뭔가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 네. 네. 새해 첫 일요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뉴엑스의 콘스퀀트. 네, 콘스퀀트. 딜레이입니다, 이거. 예, 미니 딜레이인데 이거 의미가 독일어래요. 독일어고 의미가 뭐 지속적인 뭐 이렇게. 형용사. 예. 그래서 뭐 딜레이 이름으로는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쭉 딜레이스러운 네, 그런 이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미니코어 시리즈고요. 초가성비를 자랑하는 그렇죠. 그런 딜레이예요. 우선 가격이요. 네. 판매가가 11만 원으로 판매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버즈베이스 기분 좋은 가격 88,000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그냥 보통 딜레이 한 20몇만 원씩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엔간한 게 그냥 엔간한 거 24만 원, 20만 초반대 딜레이가 좀 좋다고 하고 있고 보통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러거나 뭐 18만 원대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반 아니면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 가격 아니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가성비라고 하니까 네. 또 썬데이 타임에서 또 가성비 또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2021년은 그냥 뉴엑스의 해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21년 왕중왕전에서도 3위 네. 차지했죠. 뉴엑스의 네, 뭐 요만한 것 들이 막 3, 4, 5, 6, 7, 8 막 다 하니까 맞아요. 아이고 올해도 또 이걸로 포문을 여네요. 아 그거 뉴엑스가 또 이렇게 또 시작할 줄이야.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친구는요 노브 세 개로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USB 단자가 있어가지고요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더 좋은 사운드, 좀 퀄리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타임, 리피트, 믹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선은 오늘 하시면요 노란불이 들어오죠.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돼요? 네, 그냥 사용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선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펜더. 펜더. 네. 듀얼리스트 잠깐 칠게요. 네. 뒤에 테일은 되게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게 진짜 네. 일정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믹스를 좀 넣을까? 좋다 이거. 원음 그대로 진행되네요. 예. 오,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사운드. 자, 이렇게 리피트랑 타임 그리고 믹스 조절하셔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타임 노브에 우리 탭 템포 여기에서 이대로 그대로 그냥 탭을 밟아주시면 돼요. 좀 빠르게.
되게 편하네. 그냥 밟으면 돼. 네, 그냥 킨 상태에서 그냥 탭 밟아주시면 바로 탭 템포 작용이 되고요. 오. 좋다. 거기에서 이제 이제 리피트랑 믹스만 좀 조절해 주. 오. 그리고 리피트를 제일 최 이걸 이제. 이게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네네네네.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같은 느낌도 있고 아날로그 딜레이 같은 느낌도 있고 딱 그 한 3분의 2 지점에 있는데요. 네. 너무 좋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리피트가 네. 쭉 무한대 느낌으로 쭉 가는데 그 오버랩 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네. 웅웅웅웅 거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게 없어요. 아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없어지긴 하네. 없어져. 아 좋다 이거. 그쵸 뒤에 네. 그 겹치는 게 네. 없잖아요. 물고 물리는. 네. 그럼 막 나중에 피드백 나죠. 그쵸 그쵸. 막 하고. 와 이거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네. 이게 좀 그 원래 그 풀이에요, 풀. 끝으로 안 해놓잖아요. 네네. 그 될까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건 끝으로 해도 괜찮네요. 끝 처리가 되게 좋게 네. 만들었어, 끝 처리를. 네, 좋네. 그래서 저 항상 생각했거든요. 네. 이렇게 무한대로 진행되는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그 바로 전 값을 내가 만들고 싶은데 그럼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아 되게 힘들겠다 맞추기 생각했는데 얘는 그냥 끝으로 네. 하면은 충분히 되고 섞임 없고. 그렇죠. 깔끔하네요. 오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탭 템포로 할 수 있고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고 예. 여기에서 지금 딜레이 타임이 8분 음표로 그냥 예, 일정하게 띡띡띡띡 이렇게 나오죠.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를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꾹 눌러주시면 빨간불로 변하네. 예. 이 레드불은요. 예. 자 사운드 점팔 되죠? 점퍼, 셔플 돼요, 셔플. 좋다 이거. 셔플로 돼요. 보통 딜레이 8분 음표나 4분 음표로 딱 일정하게 되면요. 뭐 중간에 이렇게 뭐야 막아주는 뭔가 이렇게 사운드를 채워주는 그런 딜레이감이 없어서 네. 점팔로 놓고 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저도 점팔로 놓고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모두가 딱 두 가지로 분류를 시킨 거예요. 그냥 일정한 원비트로 가는 거랑 이제 셔플 리듬의 점팔로 가는 거. 우리가 이제 저 고급 딜레이 아프 87 같은 거 보면은 네. 4분 음표, 점팔 분 음표 네. 뭐 많죠. 네,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네. 저 그냥 4분 음표에 놓고 쓰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뭐 하니까 귀찮으니까 뭐 지금 뭐 인우가 셔플로 반주를 한다 그래서 네. 저걸 돌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게 너무 많아서 그래. 아 맞아요 맞아요. 점팔 아니면 그냥 4분 음표만 있으면 딱 좋겠어. 지금 아프 87도 네. 사실 4개로밖에 분류가 안 됐어요. 4분 음표, 8분 음표, 점팔 그리고 점4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많은 모드가 쪼개쳐 있는 뭐 3연음 5연음 맞아 다 있어요. 예, 그건 진짜 못 쓰겠어. 그래서 뭐 8가지로 나눠줄 거 같은데 얘는 진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일반적인 리듬에다가 점 셔플 리듬 이 딱 두 개로 예. 나눠지니까 예, 평박에다가도 셔플로 놓고 뭐 아까 우리 네 사운드를 예, 채워주니까 이렇게 놓고 쓰셔도 그냥 다 쓰실 수 있고요. 네네네. 파랑불로 해서 쓰셔도 다 쓰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빨간불로 해놨을 때도 이 타임이라든지 리피트 그냥 네. 그대로 노란불 리스트랑 똑같이 먹고요. 이 상태에서 탭도 네 탭도 그대로 켜진 상태에서 탭 누르시면은 탭 템포 적용이 되고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노란불로 가고 싶으면 그냥 눌러서 네, 노란불로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딜레이가 옛날에는 밟으면 그냥 꺼졌잖아요. 밟으면 꺼졌죠. 근데 요새는 그 테일이 살아있어 갖고 테일 살아있죠. 좋네요. 테일 살아있죠. 네. 이게 변환을 해도 딱 끊겨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렇게 싹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으로. 그렇죠. 네. 아, 참 이거 생각 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원음 손실이나 이런 거 없이 없어요. 진짜 끝까지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 없이 가격 싸고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 딱 넣. 그러니까 뉴엑스의 그게 기본 철학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할 게 없는 거지 사실은.
아니 그 맨날 만점 봐도 야, 정말 지겨워 죽겠어 아주. 우리의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잖아. 네, 뉴엑스 오면은 아 좋네. 네. 우리가 그래서 뉴엑스 처음에 기어 리뷰할 때 처음 한 줄평이에요. 생태계 파괴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그 느낌이 계속 쭉 네. 가고 있는 거긴 해요. 이제 그렇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어 아예. 아 그러니까 네. 생태계 창조자야. 아 너네 별로 돌아가라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뭐 새해 첫 기어인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뉴엑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아하 피첼리 네. 평 줄 것도 없고 좋습니다. 네,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뉴엑스가 만든 뉴엑스 세대. 어, 진짜 네. 어, 심기일전 하셨나 본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잠을 잘 자가지고 그 네. 전에 그 인우 한 줄평이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아, 네, 저... 예. 그러니까 모든 기타의 편곡 갖고 별 재미없어. 그렇지 재미없어. 가장 평균적인 한 줄평이 아니었나. 아니, 이렇게 물고 뜯긴다. 그것 때문에 뭐 잠 그것 때문에 막 올해 한 해는 네, 네. 이를 갈고 한 줄평을 만들어 보자. 어, 내가 진짜 그런 한 줄평을 뽑혀? 네, 막 이런. 그러니까. 와. 어, 그 사다리 듯하고 아, 기분 네. 찢어졌겠습니다. 정말. 야. 하지만 아 근데 저 좀 미안한 게 있는 게. 네. 이노 오빠가 사다리 7번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좀 미안했어요.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해. 그게 내가 지나고 나니까 어 너무 좋아했나? 미안하더라고. 7번 되니까 형 막 와 막 뭐 어. 무슨 막. 아 너무 고소하잖아. 네, 어, 손흥민이 꼴른 줄 알았어요. 아, 나중에 그냥 나중에 네, 커피라도 하나 네, 그렇죠. 보내드려야겠어.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이노 오빠 좋은 선물 받는 거 저도 좋죠. 당연히 네. 그게 뭐 이렇게 얄밉고 그러진 않는데 제 본심이 그냥 잠깐 나온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새 벽두부터 새 네. 첫날부터 한 줄평 아주 좋습니다. 네. UX 세대. 네. 자 그러면 우리 점수 줄까요? 그러시지 영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9.0. 9.0. 오케이. 이, 딜레이 나는 이거 그냥 이제 누가 쓴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거 사라고 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쓸 것 같아요. 주면. 네. 그러니까. 네. 뭐 다른 딜레이에 전혀 뒤지지도 않고. 뒤지지도 않고 뭐 비싼 거 사서 뭐해. 어 그리고 네. 사운드도 되게 좋고. 사실 라이브용으로 이렇게 아니, 가지고 다닐 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사실 앞으로 어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소스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유. 궁금하고. 네. 새해 첫 선빵을 날렸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 일진 용어 좀 쓰지 마. 아, 예.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새해 두 번째 기어 네,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